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부터 시작할 묘고, 공망 묘고, 각종 신살 바루알기된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특강으로 묘고에 대해서 연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는 전부 12자인데, 지지가 12자인데 지지는 여러 가지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이 묘지라는 것은 인신사의 그룹하고 좌오묘유하고 진술충미하고 이렇게 그룹핑 됐을 때 인신사의 생지그룹과 좌오묘유 왕지그룹과 지는 묘지그룹 이렇게 그룹핑 됐을 때 진술충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에는 12자 중에서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진술충미 딱 늑자가 있다. 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묘지는 묘지도 되지만 이것이 고지, 창고를 의미한다. 창고. 묘지는 말마따나 내가 무덤과 같이 움직이기 힘든 상태, 심하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고 고지는 지금은 창고를 전부 세멘이나 철근으로 짓지만 옛날엔 다 흙으로 짓기 때문에 창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묘지, 고지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주에 진술충미가 나오든가 대운에서 진술충미운을 만나든가 아니면 세운에 만났을 때 묘지로도 보시고 묘지로도 한번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지로도 해석을 하셔야 두 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묘지, 고지를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묘지로 하다가 고지로 하다가 하니까 좀 이렇게 복잡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라는 것은 이게 그냥 내가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묘하게 묶이고 묘하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딱 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일간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거하고 묘하게 엮여 들어가는 거지 그냥 묘지로 탁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임수일간의 병화가 이제 편제인데 임수의 병화가 편제인데 작년 같은 무술년이 되면은 이 편제가 이렇게 술이 편제 병화의 묘지인데 이건 또 하필이면 화생토해서 묘지로 들어가니까 더 잘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작년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 양반이 편제면 우리가 목돈인데 큰돈이고 목돈이고 사업체인데 여기다 탁 잡아넣으니까 이게 이 병화한테는 식신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주식을 한 군데다 몰빵을 해서 다 잡아넣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묘하게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동했든 해가지고 이렇게 묘하게 묶이고 엮여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라는 것은 많이 모여있다 아니면은 내가 쉬는 곳이다 쉬는 곳 아니면 창고로 많이 있는 것 많이 모여있는 것도 되고요 많이 많은 것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축이 있는데 축이 경금에 묘지고 그 다음에 금의 고지인데 갑목 일간의 여자 같으면 이 관이 경금은 묘지도 되지만 이 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라는 것이 묘지도 되고 묘지는 창고의 고지와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 전부 화계지다, 영화를 덮는 화계지. 진술충미는 화계, 영화를 덮는 거기 때문에 토가 많거나 화계지가 많거나 화계가 형충공망을 먹으면 중팔자리 하듯이 영화를 덮는 화계지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백호살이 전부 임해가지고 백호지도 됩니다. 백호지. 예. 갑진, 병술, 정축, 을미 이렇게 다 백호살이 타고 앉은 글자가 돼. 백호지도 되고 그 다음에 진과술은 괴강지가 됩니다. 괴강지. 괴강살은 진과 술에만 임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수의 묘지하고 그 다음에 신금과 같이 가니까 신금의 묘지다 이렇게 보는데 임수와 신금의 묘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진이란 놈은 인묘진과 사오미니까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진은 봄을 묻고 진생사 여름을 내놓는 그러니까 진은 임수의 묘지는 수의 묘지지만 또 신금의 묘지지만 이거는 목이란 인묘목이라는 목의 묘지도 된다. 계절상 목의 묘지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과 신의 묘지라는 것은 기의 문제고 진이 인과 묘의 묘지라는 것은 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 항상 계절에서 봄은 환절기라서 목에 성장하는 기운을 닫아버리고 여름에 확장하는 기운을 열어주는 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완전히 묻어버린다. 임수를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금도 묻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진은 임수의 묘지고요. 수, 그러니까 임계수의 고지다. 이렇게 보셨어요. 수의 고지로 보시면 됩니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내가 예문을 하나 들어가지고 예문을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데. 자. 이 사주는 이분한테 내가 허락을 받고 예문을 쓰기로 했다. 개사생에 갑인월에 신축일에 무술시다, 무술시. 이 여자분이신데 철학 공부를 많이 하셨고 철학관을 한 지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렇게 축과 술의 묘지가 두 개가 있고 축술은 형이 붙어 있고 무술은 괴강살이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구조인데 이 묘지가 사주에 있을 때 아니면 대운에 왔을 때 어떻게 검토를 하는가? 일단 가장 쉬운 법은 축이라는 놈은 축은 경금의 묘지고 정화의 묘지다. 이건 여러분이 12 운성상 알고 계시는 경금의 묘지고 정화의 묘지고 그 다음에 금의 창고 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왜 내가 이 사주를 꺼냈냐면 이분이 신금이 여기 있고요. 축 중에 계신기로 신금이 하나 더 있고 술 중에 신정부로 여기 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사실 계절은 모골이 돼가지고요. 모골이 돼서 모골에는 사실은 목은 금의 기운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목은 나무가 성장하는 기운이고 금은 수렴하는 기운이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형제가 9남매인가 8남매가 됩니다. 물론 나이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일반론으로 월주가 부모 형제궁인데 사실은 월주의 비견겁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형제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월주는 한 개라도 두세 개 서너 개로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형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봤더니 축이란 놈이 금의 묘지도 되지만 경금의 묘지도 되지만
만큼의 고지라.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많다, 모여있다, 창고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축 때문에 형제가 많은 구조다. 그러니까 축을 창고로 봤을 때, 아, 비견 겁재, 금의 고지니까 많다. 그 다음에 경금의 묘지고, 축이 경금의 묘지고, 형이 붙어 있고, 월은 모골이니까 돌아가신 형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것이 금의 묘지니까 겁재의 묘지고, 정의 묘지니까 편관의 묘지다. 이렇게 묘지를 봤을 때는 육신을 대입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겁재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나의 경쟁자도 되지만 내 재물을 겁탈하는 운성이니까 겁재가 묘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돈을 갈취한 놈은 딱 묘지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사주에는 도둑놈, 내 돈을 뺏어갈 도둑놈은 꼼짝 말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젠데 요렇게 암압이 돼 있어가지고 암압이 돼 있어 젤을 좀 뺏겼는데 겁재의 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도둑놈이 없다. 내 돈 뺏길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관의 묘지다. 편관의 묘지다. 그러면 편관은 정관은 반듯한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하면 편관은 강한 것이고 아주 사업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이 강한 건데 이 사람 굉장히 건강합니다. 편관이라는 게 살인데 살이고 깡패고 그다음에 무법자로 봤을 때 편관이 묘지에 들었다는 것은 말 맞더라 이런 기운이 나한테는 묘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 정관이 남편이면 편관은 애인인데 애인은 묘지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애인이 붙을 수가 없다. 애인은 다 묘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술이라는 묘지가 또 있다. 술이 또 있는데 술은 괴강살이고 자식궁이고 말년궁이고 그죠? 담 바뀌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술은 병화와 을목의 묘지고 화의 고지다. 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를 화의 창고로 본다. 그럼 화라는 것은 관의 창고다. 관의 창고. 관이 관의 창고다. 그럼 관이 많다, 모여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관이 많다는 것은 관을 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남자로 보셔도 되는데, 남자하고 이렇게 어울린다, 아니면 남자가 많이 모여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관의 창고니까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주는 편관이 입고됐기 때문에 애인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많이 어울려진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여자도 많이 어울리겠지만 남자와 많던 창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병화의 인묘는 병화는 말 맞더라 이 사람한테 정관인데 정관인데 이 사람은 사중 병화가 이제 부군인데 사중병화가 묘지에 임묘된다. 임묘되는데 문제는 인사형이 걸린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형살이 걸려 그게 괴강살이고 묘지가 두 개나 찼으니까 이 병화 부군이 말년까지는 버티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군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묘지를 차고 있는데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라는 것이 꼭 있으면은 백호살 아니면은 형살이 걸린다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항상 통로다. 아까 얘기했듯이 봄과 여름의 통로는 진이고 여름과 가을의 통로는 미고 이게 보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축하고 술은
이렇게 안으로 수렴하는 기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진하고 미는 바깥으로 발산하고 배출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딱 아실 게 이렇게 축이 묘지가 있으면 경금의 묘지인데 신금의 묘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묘지가 있으면 정편이 어떤 묘지든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들어가면 정관만 들어가든지 편관만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해드리면은 또 예문 하나 해드리면은 이사주는 여자분인데 정미년에 갑진월에 개해일에 병진시다. 병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무속인 사주입니다. 무속인 산에서 무속인 사주인데 일간이 개수인데 말 맞다나 임묘진 봄에 태어난 개수니까 분주하고 바쁘고 나무를 키워야 되는 일이 많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 사주는 진이라는 임수와 신금의 묘지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은 수의 고지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갑진은 백호의 묘지가 있고 병진은 이제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진해가 이렇게 원진 귀문이 되어 있는데 원진 귀문인데 이게 양쪽으로 된 것보다 쌍귀문 그럽니다. 쌍귀문 귀문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 영특한 소리 잘한다, 신기가 들었다, 아니면 이제 잘못 나가면 또라이 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귀문이 들면은 뭐 조상의 공출이 있다고 볼 수도 되고 연월에 들면은 어렸을 때 또라이 짓 하는 게 뭐 여자친구 만나서 짜돌아 다니고 아니면 본드 흡입하고 애가 담배 피고 이런 게 또라이 짓이고 부부간에 이렇게 원진이 끼면요. 부부궁에 원진이 끼면은 원진은 충하고 달라가지고 미워하면서도 서로 좋아하고 싸우면서도 붙어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찌그락찌그락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편한데 이 사주는 뭐냐면 일간이 개수고 진토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이 개수가 무토하고 결혼하는 개수일간들이 무토와 결혼하면 나이 많은 신랑, 노랑과 결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토만 그런 게 아니고 진도 을계무기 때문에 진을 남편으로 삼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귀문이 꼈는데 보니까 진토는 임수의 묘지고 신금의 묘지고 수의 창고니까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전부 수가 많은 상태니까 형제가 많다 그럴 수도 있고 무속인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집단촌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일지가 배우자 궁이고 안방 궁이고 그다음에 내 몸이고 내 아랫돌인데 이거 내 몸으로 보면은요. 해수가 무갑임인데 임수다이지. 임수 내 몸이 이렇게 진에 이렇게 임묘가 됐다. 임묘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이 원진 진에 임묘돼 있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게 말 맞다나 용도 되고 그다음에 무갑이니까 할아버지나 나이 먹은 남편도 되고 여기 내 몸이 실렸다 이런 얘기인데 임묘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양쪽으로 실려서 진이란 글자에 실려가지고 여러분이 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보셔도 되고 백호살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봄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진시니까 아침으로 보셔도 되고, 또 진은 멀티플 한 글자니까 아주 신기가 다양하게 들었다 보셔도 되고, 이게 관이니까 정관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신이 들었다 보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입고되는 이런 신기다, 그죠? 내 몸이 백호에도 실려있고 병진으로 실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송이 돼가지고 이 사주가 구조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데다가 관이 두 개나 있고 원진돼 있으니까 일반인 같으면 부부가 해로하지 않고 두 번 정도 이렇게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이 두 개나 들었을 경우에 쌍기운이라는 것은 일반 기운보다 더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육친으로 많이 아시는데, 육친. 육친은요, 아까 말했듯이 비견 겁재가 있고 된다. 비견이 있고 된다, 겁재가 있다. 이게 두 개다가 한꺼번에, 정편이 한꺼번에 임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주에 말하면 비견은 신금이고, 겁재는 경금인데, 신금의 묘지는 진이고, 경금의 묘지는 축이기 때문에, 비견 겁재가 한 글자에 두 개다 임묘될 수는 없다. 만약에 내가 사주에 진과 축을 다 가지고 있으면, 비견도 임묘되고, 겁재도 임묘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견겁재가 임묘돼버리면 말마따나 나를 해꼬지할, 그죠? 내 돈을 뺏어갈 도둑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신상관이 임묘가 됐다. 그럼 식신은, 이 식신상관은 내가 활동하는 거고, 내 먹을, 식신은 또 먹을 복이고, 그죠? 이런 것이 입고가 돼버리면, 임묘가 돼버리면, 이놈이 못 움직인다는 거니까, 식신상관은 내가 의식주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재물을 벌기 위한 이런 활동이 다 죽으니까 이런 것이 임묘가 되면 상당히 행동거지에 방해가 된다. 잘못하면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다. 근데 상관은 또 관을 치는 놈이니까 상관은 임묘돼도 관을 치는 기운이 없어지니까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마따나 재성이 정재 편재가 임묘된다는 것은 돈이 지금 임묘됐다는 것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돈이 이렇게 쓰지 못하게 꼭 묶였다. 그죠? 내가 돈은 있는데 이름이 어디 주식이 됐든 어딘 제한적인 2년 후에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적인 돈에 묶여 있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재성은요. 돈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정재 편재는 사실은 재고는 재물이 잔뜩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는 우리가 그러니까 금융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은행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증권회사가 많이 몰려 있는 곳 아니면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 이렇게 보셔도 되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 편관이 정관이 임묘돼 버리면요. 여자로 말하면 자기 배우자고요. 남자로 말하면 자기 직장이다. 직장이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관은 말마따나 깡패고 독이고 살이니까 편관이 임묘되면 사람이 강성 평관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파워 이런 게 없이 상당히 사람이 부드러워지겠죠. 인성이 임묘되면 인성도 정인 편의로 나누는데 인성이 임묘되면은 인성. 그러면 내가 가진 자격증이 장롱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인성이 많으니까 문서나 서류는 많다든지 특별히 내가 쓸 수 있는 문서가 지금 꽁꽁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에 묶여 있는 걸 쓰려 그러면은 충하는 운이나 충은 완전 개고가 되는 거고 형은 반쯤 개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묘하고 고에 대해서는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항상 토라는 것은 묘지와 창고, 묘지는
묶여서 꼼짝 못한다는 얘기고 창고는 많다. 아니면 내가 늘 들어가 쉬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년에 이렇게 말년에 진술 준비가 있으면 내가 말년에 여기 가서 쉰다 쉬는 곳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묘와 고에 대해서는 7월 말부터 시작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묘고는 보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